지금 서울 시내가 폭우 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 시민들 퇴근을 못하고 있어 지금 새벽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현장을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전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아크로비타 주변 자택 주변이 침수가 돼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온다. 그래서 집안 자택에서 이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차 정말 침수가 되어 있는지 밖으로 못 나올 상황인지 이명수 기자와 함께. 자 잠깐만요. 자 여기가 방문구를 비춰줘야 되니까. 이게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용화대 대통령실입니다. 이쪽은 비만 많이 오지 침수가 전혀 안 됐어요. 지대가 좀 낮긴 해도 아직은 침수가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이 있는 아크로비타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정말 침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아크로비타 주변에 서초동에 이쪽으로 오는 도로가 정말 침수가 돼서 못 나오는지. 윤석열이가 출근하는 동로는 내가 다 아니까. 윤석열이 집 이제 전방 500m. 500m. 네, 500m 앞입니다 지금. 그 아크로비타 좀 지대가 높죠. 네. 여기 지대가 낮은 곳인데. 네네. 전혀 침수가 안 됐어. 네. 그리고 용화대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침수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지대가 낮은 이쪽이 이제 교대역 쪽 사거리 쪽인데 여기도 이제 조금 침수가 되죠. 네, 여기는 이제 예. 근데 멀쩡해 근데. 여기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침수가 됐으면 네. 흙탕물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흙탕물이 없잖아. 그러게요. 그럼 여기 침수. 이쪽 오른쪽 아크로비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아크로비타. 예, 네, 거기 가서 지금 지키고 있고.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데 좀 나오라고. 네. 유턴할까? 네, 유턴. 네, 유턴해서 이제 아크로비타를 보면서 네, 윤석열이 구라친 것 같아 거짓말. 네, 아니 뭐 여러분들 뭐 바라는 건 없고요. 그래도 구라쳤냐 안 쳤냐 그거 확인차 온 거고. 아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기만하면 안 되지. 구라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침수가 진짜 됐는지 확인차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가 한 10km 정도 오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도 없고 뭐 네, 주, 주변 정리하는 사람도 예전에 소방차도 여기 다니면서 소방차가 또 이게 침수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아크로비타? 윤석열이 주변이 침수돼서 자택 근처가 침수가 돼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자택 내부에서 보고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의 문제가 있냐. 첫 번째, 그게 이제 그런 SNS가 뜨고 기사가 난 게 한 몇 시간 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서울 시내 하루 종일 지금 침수가 됐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면 재난 컨트롤 타워의 수장 윤석열이면 그렇게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면 집에 가면 안 되지. 재난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이 돼야지. 대통령실에서 모든 정보를 다 받고 현장 지휘를 하든 아니면 현장 지휘자들에게 명령을 하든 역할을 해야지. 왜 집에 가냔 말이야. 집에 가서 현장이 침수가 돼서 주변 현장이 침수가 돼서 내가 못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보고받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나는 뭐 퇴근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 퇴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퇴근 아니 난 내 생각은 퇴근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또 이게 100번 양보해서 밤에 폭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지가 이제 같이 이제 직무실로 와주고 가가 이제 지방이나 그런데 다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도 다 있으니까. 예. 그렇죠. 집에서 뭘 한다고? 뭘 보고를 받고 뭘 확인해? 뭐 어떤 지시를 해? 저는 이게 퇴근할 수 있다 생각해. 잠깐 비 그쳤으니까 집에 와서 다시 뭐 민방위 그 노란 옷 입고 요즘 제가 일본 뭐 옷처럼 바뀌었다 그러나? 남색 옷으로 바뀌었다 그랬어. 아 그래요? 또 바뀌었어. 윤석열이가 바꿨나? 그럼 윤석열이 바꾼다 그랬어. 아, 평생 그 노란색 그 노란색 이제 안 입는데 민방위 옷이었는데 바꿨단 말입니까? 일본에 아니, 민방위 그 옷 다 교체하면 또 거기서 뭔가 있겠지. 또 뭐 헤쳐먹은 거 아니야? 있겠지. 누가 하든가 이거 하든간 이 이런 그 그런 데서 원체 그 잔대가리 잘 굴러가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나는. 아 그래서 이명수 기자 얘기한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집에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비겁하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크로비타까지 와봤는데 저는 침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침수가 돼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전에 침수가 됐을 수도 있어. 정보가 없으니까. 침수 풀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에 가서 지금 침수가 안 됐잖아. 5분이면 가 10분이면 가 가서 전국 전 지역 아니면 침수된 지역 정보 받으면서 컨트롤 해줘야지. 그게 대통령이지.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 주고 뽑았지. 그렇죠. 제 시간에 퇴근하고
비겁하게 변명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하고 그러면서 집안에 콕 박혀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통령 스스로 역할 못하고 무능하다, 사퇴해라, 아니면 우리가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